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자, 지나간 주간에 해외 시장들은 간단하게 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훑어 지나가자면 해외 시장 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국내 환율이 조금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정도지 환율도 뭐 양호한 편이고요. 자, 우리는 3월 1일 날 휴장이었는데 해외 시장은 장이 열렸는데 북미 회담 결렬에 대한 부분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잘 될 거라는 그 전망이 시장에 좀 더 영향력 미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본에 반등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영국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EU에서 브렉시트 조금 수정한 우리도 받아들일 용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스럽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남북 경협주입니다. 자, 닥터K도 현대건설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남북 경협주들을 지금 상당한 낙폭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너무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그나마 우량주니까 그나마 마이너스 5%인데 나머지 가벼운 종목들은 지금 하한가 예정돼 있고 이런 종목들 봤을 때 현대건설도 같이 그 폭풍 속에서 단기간 내에는 벗어나기 힘들다. 하지만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은 남북경협 외에도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있어도 중장기로 끌고 가면서 잘 빠져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의 의견은 홀딩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신 부분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겠죠.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손실은 조금 감수를 하면서 중장기로 끌고 가면서 포인트에서 잘 빠져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닥터케이 힘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2시 이후에 갑자기 그냥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손쓸 틈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물론 빠지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손쓰기에는 낙폭이 너무 심하고 시장의 우려 때문에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지 않았는데 이 남북경협이라는 죄송합니다. 북미 간의 협상 결렬이라는 이 이슈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조금 잦아들면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코스피 코스닥 1% 2%대 마이너스 시현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예상은 되고 있는데 의외로 추가 하락은 되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니까 약한 종목들 좀 있네요. 삼성전자는 대번에도 2%대 지금 상승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갭 하락 이후에 2173 정도의 갭 하락 만약에 갭 하락 이후에 양봉으로 시현하면서 땡겨 올려준다면 모양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121권인 722 여기만 잘 지지해주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양봉으로 끌어당겨준다면 시장 상황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일단 그렇게 미리 시나리오 쓰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참 조금 씁쓸합니다. 닥터케이가 방송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그렇게 주식시장 밑으로 꼬꾸라질 때도 잘 레이스해오던 닥터케이가 지금 남북경협에서 한방 두들 맞았습니다. 손실나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현대건설 전일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밑으로 뭐 하염없이 빠질 건데 왜 사겠습니까? 그나마 현대건설에 대한 좋은 분석을 가지고 자 이제 틀어내기 때문에 가져가려는 세력들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GS건설도 241 위협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땡겨 올려야 돼요. 전일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요.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나왔는데 오늘은 1.7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양호한 흐름으로 가겠고요. 대웅제약 보합 출발이니까 뭐별 무리 없고요. 자 신세계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지지권 여기 28만 건 정도는 지지하면 별 무리 없기 때문에 자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시면서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자, 동시효과 보시면서 잠깐 대기하십시오.
IT 전기전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강세. 조선도 강세고요. 현대건설 동시효과에서 빠르게 좀 땡겨올리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약간 약세. 바이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남북 경협. 재빠른 반등세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후 상황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 그렇게 판단할게요. 현대건설 2%대 마이너스로 낙폭 줄이면서 시작합니다. 들어올리면 돼요. 들어오면 돼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현대차 없는 거니까. 현대차 청산 다 했어요. 셀트리온을 좀 보고 있죠. 그래도. 셀트리온.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니까요. 신세계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우리 포트폴리오 거의 보합권입니다. 대웅제약이 2.5% 빠지네요. 현대건설 한 3%대 마이너스고요. 삼성전자가 2%대 반등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1%대 마이너스고요. 셀트리온 1.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0만 원권대 지지를 한번더 확인했고요. 이제 21만 원대 여기 21일과 60일이 제법 가깝게 붙어 있는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것을 돌파해야만 22만 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신규 매수는 아직까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권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아침부터 흔들림 되게 심해요. 신세계는 대번 1.4% 상승 중이고요. 삼성전자도 2.2% 상승 중이고요. 건설주가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대웅제약 비실비실 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전방위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0.80 상승 출발했고요. 야, 갭 하락할 줄 알았는데 갭 상승해서 시작했어요. 그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인해서 빠진 것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이라 해서 꼭뭐긴 시간이 아니더라도요. 이때까지 흐름을 보면요. 재빠른 반등을 가져온 게 이때까지 흐름입니다. 그렇게 방송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일단 남북 경협에 데미지가 없을 수 없는데 최대한 빨리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봉으로 끌어당기면서 끝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도 전일 저점 안 깨는 최악의 경우 전일 저점 안 깨는 정도면 그나마 양호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뒤엎고 위로 더 강하게 치고 가준다면 베리 굿입니다. 주말간에 차트화가 전문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둘다 의견은 시장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다만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고 하니까 외국인의 포지션 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겠지만 둘다 전망은 밑으로 확더 처지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을 유지할 거다였거든요. 일단 그것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외국인이 현물 300억 100 그다음에 그래서 300억 코스닥 120억 선물도 1,088개약 매수해줌으로 해서 시장 땡기는데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입니다. 프로그램도 매수세 지금 유입되고 있어요.
자, 편안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세이브 전문 투수들 있지 않습니까? 꼭 9회 말, 투아웃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강심장에 완전 특급 필살기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명 상대하는 거는 잘한다 이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 편안하게 갈때 누가 돈못 법니까? 그때도 못 번다는 문제가 있겠고, 자, 일단 프로그램 매수에,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합니다. 시장 흔들릴 때 옆에서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나거든요. 닥터K는 여러분들께, 조언 잘 해드릴 수 있고, 성공 투자의 길로 가는데 충분한 트레이너 역할을 할수 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카페에 들러보시면, 무료 채팅방 입장 안내도 있고, 유료방, 안내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야, 시장 빠지는데 유료방 하냐? 홍보하냐? 홍보한다고요. 자신 있으니까. 대본 들어올립니다. 대본 들어올려요. 야, 남북 경협. 야, 그래도 아까 동시효과 때보다 훨씬 좋아진 상황입니다. 큰 무리 없어요, 일단. 양봉 쓰고 있으니까 레이첼 안 날려드려. 현대건설 양봉 쓰고 있으니까 오늘 저점만 안 깬다면 5만 5천 안 깬다면 큰 걱정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뭐야 이거? 그리고 외국인들의 힘을 믿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오늘도 외국계 들어와요. 외국계 바보겠습니까? 미친 듯이 빠지는데. 안 좋을 것 같으면 왜 들어오겠냐 이겁니다. 그죠? 잘 빠져나오면 돼요. 시장은 항상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임은 다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잘 가다가 갑자기 휘청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만큼 잘 이겨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신세계 브루스입니다. 누적으로 브루스예요. 너 브라브라 들어갑니다. 32만까지 들어갈 거예요. 날려드려. 신세계 32만까지 목표치 그대로 홀딩. 나쁜 거 별로 없어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시장 흔들리는데 이 정도 방어해내는 것도 닥터K는 잘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빠져나오면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부 다 브루스 내려는 욕심입니다. 현대건설 얼마나 많이 먹은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현대건설은 많이 먹었어. 그죠? 깨지기가 싫어서 그렇지. 자, 삼성전자도 별 무리 없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No problem. 자, 오늘부터는 무료로 날라가는 게 상당폭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유료방 하신 분들이 대한 제가 예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시장 큰 흐름 정도만 날려드리고 제가 그래도 한달 정도는 여러분들께 계속 유료와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대웅이도 외국계 매수세 유입. 저 여기 18만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아, GS건설이 좀 빨리 반등을 해야 되는데 GS건설 현재 외국계 매도세 유입. 더 지켜본다. 건설주는 홀딩한다. 지금 뭐 GS건설 완전한 남북 경협은 아니더라도 건설 전반에 대한 악재임은 틀림없으니까 여기 정도 안, 아유 뭐야 이거 아이 참 여기 정도 안 깨면 별 무리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생각 외로 강세입니다. 생각 외는 아니죠. 예상대로. 그죠? 나쁘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죠? 주말에도. 자, 시총 상위 종목 거의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주 조금 힘없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힘없는데 자동차 던졌어요. 현대차. 여기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13만원에서. 좀더 기다립니다. 약간 원래 더 처지면 안 좋은 건데. 그죠? 더 기다립니다. 돈도 없을 뿐더러. 기다립니다. 12만원대 오면 생각해봅니다. 셀트리온 삼행지 아까 말씀드렸고,
빨간불 들어와서 좋긴 하나, 위에 첩첩산중으로 저항권들이 있으니까 저항 잘 강하게 뚫는지 여부, 지지를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북 경협이 좀처럼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그 쇼크가 하루 만에 돌아설 쇼크는 아니니까요, 그죠? 추가로 심하게만 빠지면 점점점점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될 거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과 미국과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내리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오늘 당장 뭐몇 프로 반등 안 한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한번 깨지면 쉽게 바로 반등하기 힘든 겁니다.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가 매도 하려는 인원들 사그라들고 저점 매수 세력들 조금씩 들어오면 그때 반등하는 거니까, 그죠? 남북 경협의 된통 지금 물려서 좀 아쉽습니다만 당분간 조금 지지부진할 거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현금 추가 매수? 넌 레이첼아, 넌 어떻게 지금 돼 있냐? 포지션 절반 던졌나? 아니면 절반 던졌다. 너 그러면 55,000원 깨지면 다시 던질 각오돼 있으면 사.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55,000원 깨지면 절반 다시 던질 각오돼 있으면 사라고. 지금 너는 단타 되니까 그렇게 해. 그렇게 하고 여기 인근이나 여기 인근에서 튕겨 내려오잖아. 절반은 치고받고 해. 다른 사람은 제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상황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직장인들은 그렇게 못하겠다 했으니까 레이첼이는 시간이 조금 돼요. 준선수급입니다.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 밀리면 적당히 끊어내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적당히 끊어냈다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해, 너는. 그 대신에 여기 깨지면 절반 던진다 했다. 절반 들어오는 거. 그렇게 하면 돼요. 삼성전자도 돈 있는 분 조금 넣어도 돼요. 우리 채팅방 인원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사도 됩니다. 이제 채팅방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니까 방송이 조금 편협해질 수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신 한 방에 올인 말고 한 번, 그 다음에 44,000건 두 번, 올라탔다 눌려줘도 다시 세 번, 이런 식으로 사 들어갑니다. 분할 매수 가능, 삼성전자. 하루 쉬어줬던 외국인 또 들어오고 딱 지지권에서 또 수돕했습니다. 분할로 매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할. 대웅조약이 왜 이런다나요? 나머지라도 좀 가주는 거두개 있고, 뭐안 가는 거세개 있는데요. 야, 참 대웅조약이 참 지저분해, 얘가. 유돌실이 딴거다 붉은데 혼자 풀었네. 나 진짜 미치겠네. 안 던집니다. 안 던져요. 이거 이렇게 서서서서 했다가 또붕 들어올릴 돌릴 수 있는 모양이에요. 얘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좀 고민했었는데 21만 원 가서 청산하고 먹고 나올랍니다.
신세계 3%대 상승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자, 요점. 건설주만 조금 회복하면 된다고요. 회복할 겁니다. 지금 1.5 아닙니까? 플러스로 훅 땡길지 어떻게 합니까? 남들 다 던질 때안 던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리 삐리삐리할 때 던졌어야 되는데 발표나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베팅했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팅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남북 경협에 베팅했는데요, 실패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 상황에서 잘 빠져나온다 나와야 된다고요. 아침에 3% 추가하러 가는데 던지고 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반등 나오면 어 하고 손가락 빠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요. 닥터K의 장점 하나 말씀드릴까요?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다 지나왔습니다. 수 없는 위기 상황. 특히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을 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존만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잘 빠져나왔다. 이번에도 잘 빠져나오겠다. 말씀드리겠고, 대형주약이 왜 이러냐? 진짜 미치겠네. 나보타 균주 조사 착수? 무슨 조사를 하겠답니다. 편안하게 가는 게 없네. 자, 외국인 현선물 다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 현선물 다 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자, 풋옵션 들어오죠. 개인 그럼 양호입니다. 개인이 풋옵션 좀 많이 사라. 한 100억 200억 사. 그럼 시장 안 빠져요. 콜옵션 연락이 샀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이 흔들흔들한 이유도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요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갑자기 잘 가다가, 그죠? 흔들흔들흔들 하는 이유에는 외국인들이 중국 쪽으로 조금 쏠리는, 경향, 앤드, 그 다음에 콜 옵션, 그죠? 개인이 몰리는 거, 그리고 쉼없이 올라왔고, 그죠? 남북, 북미 회담, 결정 나는 거 보고 조금, 수위 조절하고 싶어 했던 메이저들의, 의중도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빠르게 반등해서 20일 돌파하는 양봉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양봉 20일 딱 지지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대문제야. 한번 또 두드려 맞네.
대용제약 비중 3분의 1 축소합니다. 대용제약 3분의 1 던집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는데 일단 3분의 1 던집니다. 던진 거 현대건설 삽니다. 승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살았어요. 대응은 18만원 깨면 위험 관리 다 합니다. 현대건설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양봉 세우면서 올라가면 돼요, 일단. 죄송합니다. GS건설 외국계 약간 매도 넣었는데 전일 상황들 보면 외국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이 던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 시도 넣고 있고요. 대웅제약 많이 빠진다 이거. 던지라니까 다 던져서 그런다 또.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그죠? 10주면 100이고 180이고 100주면 1800인데 그죠? 저점이 무너지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대웅 전부 매도합니다. 대웅 전량 매도. 대웅 전량 매도. 현금 추가 매수, 재석이. 추가 매수인데, 대웅 판 거 있죠? 여기 권역 안에서 잘 사놓으세요. 아시겠죠? 여기 안에서
저도 보고 있는 동안에 이야기 잘 하겠지만, 여기 안에서 한 방에 다 지르지 말고요. 지금 대홍판 거 3분의 2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인근에서 반등 나오는 타이밍 나오고 할 때, 적절히 추가하십시오. 적절히. 무작정 사는 거 아닙니다. 3분의 1 들어갔어요. 대형 파는 거 3분의 1 들어가랬습니다. 현재. 나머지 3분의 2돈 들고 있습니다. GS건설 그냥 홀딩합니다. 기관도 매수세가 들어와요. 코스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 이거 땡기기 더 좋거든요. 죄송합니다. 전일은 기관이 매수를 해줬단 말이죠. 외국인도 추가로 매도 넣지 않고 2,500억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 아니다 그랬습니다. 시장이 흔들렸다. 추가로 밑으로 더 조지면 시장이 완전 무너지면 곤란하거든요. 현대건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GS건설 외국인 약간 매도. 그러니까 GS건설 지금 추가 안 합니다. 삼성전자 막 그만. 그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신세계 양호한 편이고 외국계 약간 매도인데 상관없고. 대웅이는 일단 위험 회피합니다. 일단 다 던졌어요. 야, 현대차 3% 빠진다야. 와, 참. 현대차 다 던져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위에서 다 던져라 했습니다. 타이트하게 갑니다, 타이트하게. 안 되겠어요. 일단 현재 시장 상황,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은 몰라도 시장은 일단, 충격을 재빨리 회복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이 플러스 건 진행 중이에요. 0.4, 0.6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해외 선물. 좀 갔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나중에 10시 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잘 체크하시고요. 시장이 그렇다면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자, 남북 경협들이 봉 자체가 빨간 봉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그죠? 빨간 봉들 보이죠? 하락했다 땡긴다는 뜻입니다.
현건. 아, 잠깐만요. 아직까지 조금 빠르단 말이지. 기간이 매수세 확대하거든요. 현금 매수합니다. 추가 매수 절반. 아까 대웅이 판 거, 그러니까 3도 추가. 현금 3 추가. 대웅 판거중3 추가. 자, 추가 매수에서 잘 빠져나오는 전략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55,000 안 깨면 무리 없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이 유진기업은 플러스도 났어요.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빨간불 나오고 있어요.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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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치, 아래꼬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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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불. 빨간불이란 거는 땡기 올려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을 볼때 남북 경협 전체가 빨간불로 땡기 올라오는 거볼때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와, 대웅이 안 던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기서 던졌습니다. 여기서. 야, 빠지는 거 봐봐. 와, 참. 일로 와라. 일로 와. 보기 싫은데, 사실은. 분명히 다 던져라 했습니다. 야, 이거 바빠가 못 던진 분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자, 현대건설 계속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수소차가 날아갑니다. 갑자기. 그죠?
자, 개인이 풋옵션 30억 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호한 상황이에요. 외국인 400억 사다 살짝 주춤하고 다시 또아리 틀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이 매수세 확대해 나가고 있고 같이 사줘야 돼요. 같이. 일방이 던지면 안 됩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쭉 사오고 있고요. 선물로 외국인 살짝살짝 흔들고 있고요. 자, 콜옵션. 개인 뭐 소폭 매수세 이거 상관없고 풋옵션이 문제예요. 그죠? 문제라기보다 30억 정도는 아직까지 뭐큰 규모 아닌데 이거 개인이 70, 뭐 50억, 70억 늘어나가면 땡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반등 강하게 할 겁니다. 자, 현재 상황, 기관 외국인 쌍끌이 거래소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일단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에스 9시 32분 장외 매도? 지승님은 아직도 현대건설, GS건설만 들고 있습니까? 순간 거래량에 잡히는데 체결이 안 잡히는 건. 99 상해 장에 매도요? 장이 열리고 있는데 장외 매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야죠, 그죠?
지승님은 현금 없습니까? 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여기 안 깨고 잘 올라간다면, 괜찮을 거예요. 현대건설 승부겁니다. 아까 팔았던 거, 대웅제약 전량 다 매수, 여기. 현금 다 매수. 대웅제약 팔한 거, 현금 다 매수. 외국계 매수도 들어오고, 시장도 나쁘지 않고, 여기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경협이 돌아서는 게 보입니다. 그죠? 쇼크 받은 거 추가 하락은 멈추고 물론 하락 중인데 그보다 더 악화로 가기보다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합니다.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이 그죠? 아직까지 양호입니다. 그죠? 너무 처지는 것도 별로예요. 적당히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수출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환율도 처지는 것보다 적당한 수준 유지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지수 체크했고요. 다음부터는 몰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에 모든 걸 걸어버리면 잘 가면 좋은데 그쪽이 휘청거리면 나 자산 운용할 때, 나의 자금 운용할 때 상당히 데미지가 있습니다. 현대건설 승부 걸었어요. 여기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면 반등 강하게 나온다면 외국인이 사고 있거든요. 믿어볼게요, 형님들. 그래도 신세계하고 삼성전자 플러스권 유지시켜줘서 다행이네요. 야, 대웅제약이 잘 끊고 나왔고 일단 그죠? 이거 끊은 걸로 추가 안 두드려 맞고 여기 들어가서 반등 나오면 물론 여기서 플러스 냈으면 더 좋은데 그죠? 조금 위기 상황은 맞아요. 그죠? 위기를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시장이 빠른 반등세에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큰 시장이 코스피 조금 그런데 코스닥이 지금 1.9%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0.63이니까 그죠? 1.7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 20일 돌파해내야 돼요. 오늘 돌파하면서 쫙 땡겨 올라가야
양호한 상황 되는 겁니다. 밑으로 축 더 쳐져 버리면 별로입니다. 자,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 다우존스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0.40 그리고 0.58 상승 중이니까 해외 선물이 초칠 경우는 없다. 현재 그렇게 보여지고 중국만 좀 더 강세 출발해서 유지돼 준다면 같이 반등 넣을 가능성 높으니까 대웅제약이 하나 오늘 그것만 없었어도 좀 좋았는데. 프로그램 매수세 500억 400억 규모로 양대 시장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자, 신세계 플러스권이고요. 삼성전자. 약간 마이너스권입니다. 포트폴리오는. 그러나 뭐 분할 매수 권역에서 했기 때문에 적당 수준 유지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조금 긴 흐름으로 들고 갈 거예요. 현대건설이가 반등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단가 확 낮추면서 야, 이거 일하는 사람들 이거 아침에 대웅제약 못 본 거 아니야 혹시? 남북 경협 빠른 속도로 낙폭 축소하고 있으니까 현대건설 같이 갈 가능성 높아요.
자, 기관이 현물 매수세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선물, 속도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만, 심하게 밑으로 패지 않고 있고요.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거래소에서 외국인 던질 때 지수 방어 차원 내지는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나마. 왜? 본인들도 지수를 깨게 되면 본인들도 안 돼요. 밑에 여기 올라올 때다 대형 우량주 위주로 담아 들어오기 때문에 밑으로 확 처지면 본인들도 손실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요, 기관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심하게 패대기 치면 자기들 사들어올 때 패시브 자금, 우리나라 인덱스, 지수 연동되어 있는 대형 우량주 위주로 샀기 때문에 너무 조져버리면 자신들 다 손실나요. 버팁니다, 그래서. 그 대신 악재 있는 종목들은 던집니다. 신세계는 말아 올린다면 32만 건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신세계는 들고 갑니다, 일단.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낙폭 강했는데 반등 시연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동차를 패대기를 칩니다. 그죠? 조선주가 강세 유지되고 있고요. 건설주가 비교적 약세입니다.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쉬워졌던 중국 소비 관련 면세점, 화장품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관심이 됐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5G가 강세, 수소차 강세, 게임주 약세, 음식료 강세. 코스닥 강한 반등세 시연으로 인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 경협 주가 하락은 두드려 맞았습니다만 낙폭 키우지 않고 빨간 불 보인다는 것은 하락 멈추고 반등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반등 강하게 나오길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그러니까 해외 선물 시장 지금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외 시장은 양호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에서 어떤 반응 나오는지 중국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3월 1일 날 쉬었는데 추가 상승 나왔거든요. 만약에 여기 고점 3000대 강하게 뚫는 상승 시도 나오면 같이 우리나라도 강세 유지할 가능성 높고요. 일본은 지금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본 맞죠? 3월 4일. 플러스 0.89.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괜찮게 될 가능성 높다라는 그런 전망들 때문에 시장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북미 회담 결렬로 인한 시장 쇼크 자 빨리 좀 만회해내고 시장 안정세 찾아간다면 우리도 하락폭 있던 종목군들 빨리 만회해내고 신세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 상승해내고 하면 적절히 상승 부분에서 목표치 오는 부분에서 적당히 신세계 같은 것 끊어내고 나머지 건설주에서 적절히 대처한다면 잘 포트폴리오 대응하는 게 되겠거든요. 그렇게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데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좀 확대되어서 1000억, 2000억씩 막 같이 좀 쌍끌이 들어와야만 강한 반등세 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북미 회담 결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쇼크를 받았고요. 특히 남북 경협 쪽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좀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분 공중으로 적발했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현대건설 내지는 나머지 부분들 대처 잘해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방송들 조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나중에 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